이상윤 감독은 계속 선수들을 좀 독려를 바깥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역시 4강이라는 것이 정말로 고려대나 연세대 같이 매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상 처음이거든요. 그렇죠. 자,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하길 때 독려하는 거죠. 네, 김성민을 빼주면서 신원철을 투입했습니다. 김한솔이 직접 들어갑니다. 곽동기 넘을 수 있을까요? 곽동기 선수입니다. 아, 잘해줬어요. 예. 일단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. 두들기면서 파울을 끌어내야 됩니다. 네. 일단 고려대학교의 파울 숫자가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. 스코어는 18점 차. 곽동기의 자유투입니다. 첫 번째 자유투 좋았어요. 상명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곽동기 선수의 그 묵직한 활약 덕분이었거든요. 네. 김한솔 선수와 함께 뭐 하이루라든지 로우포스트 공략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묵직하게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. 자, 오늘 경기 역시 곽동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겁니다. 올해 3학년인 곽동기 선수입니다. 네, 사실 지금도 종아리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도 잘해주고 있어요. 이우석이 빼줬습니다. 박민우에게. 박민우가 천천히 포스트업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바깥쪽으로 빼는 패스가 걸렸습니다. 네. 속공 찬스입니다. 그리고 올라가면서 오른손 레이업. 상명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